목에 밴드를 붙인 채 병원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서너 차례 목청을 가다듬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아닌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부산에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의 의료진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의원 3명의 탈당을 포함한 당 내홍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하며 당무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병상에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긴급 현안에는 이미 업무를 재개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퇴연과 동시에 발표된 경찰 조사에 남은 의혹이 많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에 대해서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테러범 수사에 대한 ABC가 망각된 그러한 축소 왜곡 졸속 수사다. 실패한 수사다. 피습 당일 1cm 열상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당시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습격범을 정치 테러범으로 불러야 한다며 경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 현재 TV에 뜬 자료 화면은 테러 당일 오후 11시와 12시경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속도로 유포된 문자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여러분이 이 문자를 받았고 기자님들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임이 명백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단순히 열상으로 단정을 하고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출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초기에 배포된 괴문자는 중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히 경상에 불과한 폭행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주요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자작극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자 촉진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확한 작성 주체와 지시 보고라인의 규명과 그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료기록지를 열람한 전문의 출신 당 영입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전 검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부상은 피부가 찢어진 걸 뜻하는 열상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층 아래 내경정맥이 흉기에 찔린 1.4cm 크기의 자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경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있었다면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직후 이 대표는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고 오후 5시쯤 중환자실을 나와 1인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는 만큼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부겸 전 총리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정치 테러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회복 경과를 강청희 전 부회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공개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